반갑습니다. 다을쌤입니다. 자, 지금 클래스 인을 좀 검색을 해볼 거예요. 클래스 인 코리아. 자, 이렇게 하면 여기 클래스 인이 나오죠. 클래스 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클래스 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좀 할 거예요. 다운로드. 자, 윈도우 다운로드는 여기서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시 맥을 쓰시는 분들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앱에서 아이패드, 아이폰, 앱스토어 이용하시고, 저기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윈도우에서 지금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컴퓨터가 조금 이게 서브 컴퓨터라서 조금 느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디바이스를 변경하실 수 있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깔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얘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인이 깔리게 됩니다. 자,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은 요거 이제 설치 중인데요. 제가 한번 더 눌렀나 봐요. 그래서 자꾸 두 번이 뜨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취소하고요. 요거 이제 깔리는 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다 됐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네, 용량이 이렇게 부족하면 메모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불안정할 수 있으니 응용 프로그램을 닫으라고 하네요. 조금 용량이 좀 확보가 되는 그런 PC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입을 해볼 텐데요. 저는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 여기 보시면 국가번호가 나오죠? 요거를 그냥 지우시고 플러스만 놔두세요. 그 다음에 82를 치시면 코리아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저는 이제 제 번호를 넣을 건데요. 자, 010 넣으시면 안 돼요. 0 지우고 10으로 시작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계정이 없으신가요?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전화번호. 자, 여기 인증번호 받기가 이메일로 돼 있거든요. 요거를 전화번호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인분들은 본인이 쓰시는 번호, 그 다음에 학생들도 본인이 쓰는 번호로, 학생이 쓰는 번호로 좀 가입을 부탁드릴게요. 자, 82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0 빼고 10.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인증코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코드를 이제 받고 이 폰에 지금 이렇게 9개 발신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9개 발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혹시 뭐 스팸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30분 안에 넣으라고 나오네요. 저는 이제 지금 넣어보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영어 숫자를 포함해서 20자리까지 가능하네요. 저는 일단 12라고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요. 선생님이 클래스인으로 입장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동 로그인이 되고 있고요. 자, 친구를 추가할 거예요. 친구 추가를 할 건데, 자, 친구 추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구 번호를 이제 넣을 거예요. 아까 가입했던 그 번호를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설정한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하면 이제 저쪽 컴퓨터에서 반대쪽 컴퓨터에서 친구 추가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친구 신청이 연락처 여기 이제 알림이 뜹니다. 알림이 뜨고 친구 신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구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 가을쌤이 친구 요청 보냈죠? 요거를 수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하고 이제 친구가 되면서 이제 수업할 때 좀 사용하기 용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친구 요청 있죠? 네. 코스를 통해서 이제 이 친구의 코스 이름을 투애브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스를 이렇게 만들면요. 코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친구를 초대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저랑 친구가 되어 있는 친구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투애브라는 친구를 이쪽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짠짠짠짠짠 이렇게 칩니다. 네, 그래서 이 코스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이제 이건 학생 페이지예요. 학생 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12라고 코스가 만들어진 게 보여요. 이건 선생님이 만든 코스예요. 그래서 여기 초대된 거예요. 여기 초대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교사 가을쌤이 이렇게 되고 학생이 12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메시지 보내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가을쌤이 쳐놓은 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쳐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너에서 이제 이 코너에서 이 코스 안에 들어와서 선생님하고 숙제도 나누고 이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한테 코스 수업 시간을 이제 예약을 할 겁니다.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꾸 초점이 나가네요. 자, 학생 페이지에는 이렇게 12 밑에 12 이 친구 12라는 친구 밑에 1이라고 뜨죠? 그래서 수업이 지금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약되어 있는 거. 수업 시작 6분 전이라고 카운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와라 이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5분 전에 알림이 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1시 20분으로 맞춰놨는데 지금 1시 13분이라 아직 알람이 안 왔어요. 요거는 제가 알람이 오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학생 페이지에는 알람이 지금 이렇게 떴습니다. 방금 지나갔는데 보이셨나 모르겠네요. 수업이 지금 이제 시작될 거라고 빨리 입장하라고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수업이 입장하고 나서도 5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입장해 놓고 잠깐 수업 준비 화장실도 갔다 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수업 참가 한번 해볼게요. 네, 수업 참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이크 제가 지금 카메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재밌게 나오네요. 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는 안 나오고 있네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마이크와 스피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나와 있고요. 이제 교실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새까맣게 나오는 게 지금 교실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저기 지금 위에 카메라에 제가 지금 비치고 있죠? 제가 이 컴퓨터를 지금 찍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페이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학생 페이지에서는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권한을 안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어폰이랑 마이크 또 체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입장을 누르면 이렇게 수업을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 컴퓨터에서 지금 말이 울리고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선생님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한테 왕관을 줘버려. 이렇게 옆에 툴이 생긴 거 보이시죠? 이 툴이 생긴 거 보여요. 그래서 요거 텍스트 한번 눌러볼게요. 자, 텍스트를 으다다다다다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왕관을 줬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써봐 그러면은 네 하고서 이렇게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페이지 다시 한번 넘어올게요. 자, 선생님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선생님이 이제 왕관을 거두면 학생 페이지는 왕관이 여기가 툴이 사라집니다. 오른쪽 보이시죠? 이 툴이 사라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인 가입하고 설치 가입까지 안내를 좀 드렸고요. 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수선한 영상이었는데 편집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